네, 안녕하세요. 텃밭 주인 가수 유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우리 전원기촌, 기농기촌을 하시면 모두들 텃밭에 물을 줍니다. 그런데 물을 주는 것도 과학적인 자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?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뭐 외국 자료라든지 한국에 있는 전문가분들의 그런 뭐 이렇게 대충 뭐 그런 거 같더라. 이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의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부합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또 하고 있는 방식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했습니다. 한80% 정도 비슷했는데 제가 물을 줄때 효과적으로 줄수 있는 방법,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물호수가 대낮에 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는 이 고무호수가 안에 들어있는 물이 뜨겁습니다. 그래서 바로 물을 그냥 작물에 살포하는 순간 한 40도, 5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을 그냥 붓는 거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진짜 바로 이 호수가 긴 거에 몇 시간 동안 노출돼 있으면 라면에다 부어도 라면이 익습니다. 상당히 뜨거운데 작물이 그냥 뿌리자마자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로 바로 분사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노출을 해가지고 계속 뜨거운 물을 잔여 물을 빼줘야 됩니다. 그냥 주면은 큰일 납니다. 작물이 죽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식물들은요, 토양 온도가 24도에서 26도, 그때 가장 수분 흡수를 잘한다고 합니다. 수분 흡수도 잘하고요. 그 다음에 24도가 26도 사이가 강합성도 잘한다는 거예요. 이제 땅 속의 온도는 좀 다릅니다. 이제 바깥의 온도가 24도에서 26도일 때는 땅 속의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좀 낮아지죠. 그래서 한 5도에서 6도가 낮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깥의 온도가 25도다. 25도면 굉장히 기분 좋은 온도입니다. 그랬을 때땅 속으로 들어가면 20도가 됩니다.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가 보통 24도에서 26도입니다. 토양 온도가. 겉표면이 23도 정도. 23도에서 한 27도 사이에서 이 바깥의 온도가 그 정도일 때뭐 땅속 따지지 않고 보통 가장 작물이 잘 자랍니다. 광합성도 잘하고요. 그리고 물을 뿌린다고 해서 작물이 무조건 물을 다 먹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땅 위의 온도가 이제 보세요. 우리 바깥에 지금 온도가 오늘 32도라고 칠게요.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. 오늘 32도인데요. 이럴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요. 이게 물을 뿌리면요. 작물이 물을 먹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수분 흡수를 강합성하고 수분 흡수를 못 한다고 합니다.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. 이제 언제 물을 주는 게 가장 좋냐? 해뜰때 아침에 해가 새벽에 이렇게 뜨잖아요. 뜨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정도면은 지면이 미지근합니다. 왜냐면 새벽엔 춥기 때문에 좀 쌀쌀하고 아무리 여름이어도 좀 아무래도 새벽엔 좀 시원하고 쌀쌀하죠. 한두 시간 정도 해가 뜨고 나서 얘네들도 워밍업을 한 다음에 물을 딱 때려주면 가장 기분 좋게 먹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너무 일찍 아침에 물을 너무 일찍 줘도 기지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먹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해가 뜨고 한두 시간 있다가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오전 10시 안에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뜹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오전 8시 정도. 해가 일찍 뜨면은요, 여름 같은 경우 10시만 돼도 이미 엄청 뜨겁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한 8시 전후로 좀 일찍 주는 게 좋고요.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뭐 오전 한 10시까지도 없다고 합니다. 너무 더울 때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. 물을 주면은요, 이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물을 줘도 강합성을 얘네가 지면 온도가 땅속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요, 강합성을 못 한대요. 그리고 물 흡수도 못 한대요. 그냥 젖어 있는 거래요. 그래서 아무리 더울 때 낮에 물을 줘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10시에서 4시까지는, 여름, 한 6월 정도부터 8월까지는 10시에서 4시까지를 피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물을 오전에 바빠갖고 못 주신 분들이 저녁 때 줘야 될 때, 저녁 때줄 때는요, 저녁 때는 물을 주면 뿌리 내림을 보통 작물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뿌리 내림을 멈춘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밤엔 온도도 낮아지고,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광합성도 안 하고 뿌리 내림을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걸 멈춥니다. 예, 모든 작물들이. 그러면 이제 밤에 줬어요. 바쁘셔갖고. 밤에 와서 줬어요. 나 퇴근하고 와갖고. 그러면은 밤에 줄 경우에는 얘네들이 밤에는 물을 먹지는 않는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아침이 되면 그 줬던 수분을 갖고
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걸 갖고 광합성 할 때 필요로 하고 수분 흡수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전에 바빠서 못 주신 분들은 저녁 때 주시는 건 괜찮은데, 저녁 때 준다고 저녁 때 잘하는 건 아니고요. 그걸 머금었다가 이제 이렇게 오전에 그 수분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. 이거 낮에 그리고 물을 주게 되면요, 광합성도 못하고 수분 흡수도 못하는데, 낮에 주게 되면 이 작물들이 돋보기 역할을 해갖고요, 물이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돋보기 역할을 해갖고 오히려 작물들한테 화상을 입고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낮에 물을 주는 게 결코 이득이 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다, 낮에 몇 끼 물을 줄 시간이 없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리고 낮에 물을 주실 때 또 조심해야 될 점. 낮에 물을 줄 때는요, 보통 지면 온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. 그래서 조금, 대충 이렇게 조금 주고 끝내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뜨거운 상태에서 또 뜨거운 물이 되게끔 한번 내려준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찜통이에요, 찜통. 찌는 거예요, 찜기에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, 낮에 제가 줘야 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조금 주고, 이렇게 이렇게 정원에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죠, 이렇게 주고 끝나면 안 돼요. 낮에 줄 때는 아예 지면에 따뜻한 온도가 미리 햇빛을 쬐가지고 여기 막 푹푹 찌고 있죠. 그러면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찬물이 돼가지고, 우리가 몸에 열받으면 샤워할 때 뜨거운 찬물로 막 샤워하면 막 붓고 있으면 낮에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막 몸이 이제 식잖아요. 그런 식으로 조금 찬물을 조금 부으면 안 되고요. 많이 부어야 계속 듬뿍 주는 겁니다. 낮에 줄 때는,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낮에 안 주는 게 좋은데, 만약에 낮에 줘야 된다 그러면 듬뿍 주세요. 그냥 이 지면에 저 뜨거워진 온도가 완전히 스며들어서 없어질 때까지, 차가워질 때까지 듬뿍 줘야 됩니다. 그랬을 때는 좀 낫다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기농기촌, 우리가 전원에서 농사를 졌을 때 물 주는 노하우, 이거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 자료들을 또 제가 찾아서 모르는 것들은 저도 공부를 해갖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네,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